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. 다들 반갑습니다.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제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카메라 켰냐면, 앞에 지금 보이시죠? 예, 제 이런 이제 먹는 거죠. 오늘 식품을 갖고 왔어요. 사실 어제는 제가 그 종이 로봇 만든다고 이제 부품을 제가 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, 오늘은 이제 이거 식품이죠. 약과하고 과자를 제가 소개해드리려고. 저번에 이건 소개 안 해드린 거라 이제 다른 사람이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, 제 채널에서는 아직 소개 안된 거라 제가 소개하려고 갖고 왔어요. 어쨌든 간에 이게 선플라워 다이제스트라는 이제 과자인데요.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건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만든 것 같아요. 저희 나라 게 아니고. 이거 보통 다이제라고 이제 이런 통밀과자 있잖아요, 이런 거요. 통밀쿠키 아시잖아요, 다들. 우리나라에도 있지만, 어쨌든 간에 초콜릿이 이제 반에만 이제 반쪽만 발라져 있고 안 발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. 반만 초콜릿이고 반은 초콜릿 안 발라져 있는 그거하고, 아예 아무것도 안 발라져 있는 통밀쿠키 통째로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. 보통은 이제 해도 이 정도 사이즈, 딱이 정도인가요? 그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네. 보통 일반 저희 한국에서 파는 거 하면은 이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겠죠. 아무리 좀 많이 들어도 딱 중간 정도인가요? 밖에 안 되는데, 지금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제한뼘 하고 조금 남네요. 한뼘 하고 남는 거 보니 그만큼 조금 긴가 봐요. 어쨌든 간에 아직 저는 이거 먹어본 건 아니고요.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마트 구경 갔다가 산 거예요. 이거는 이제 홈플러스 가서 1,000원 주고 샀고요. 제가 이제 링크, 그러니까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입력해가지고, 가격하고 이제 다 전부 다 적어 드릴게요. 홈플러스에서 1,000원 주고 구매했어요. 뭐 먹었나 보시면은 이제, 와, 이게 보이시나? 잘 모르겠네. 카메라가. 제가 이제 그 핸드폰 카메라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, 밀가루하고 뭐 식물성 유지, 그리고 통밀가루, 그러니까 포도당 시럽하고 설탕하고 정제소금, 탄산수소, 나트륨, 구연산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, 보이시나요? 네, 앞에는 선플라워 다이제스트라고. 아니, 저는 먹어본 건 아닌데, 그 다이제는 제가 먹어봐가지고 맛은 알죠. 이거는 제가 먹어본 건 아니지만요.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10일이네요. 하필 빼빼로 데이기도 하고 이제 가래떡 데이기도 하죠. 가래떡 농업이 된 날이잖아요, 어쨌든 간에. 양도 꽤 많은 것 같아요. 몇 개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10개 이상 든것 같고, 제가 뭐한 20개 조금 될지 모르겠는데, 아무래도 이거는 가격을 1,000원 주고 산 거예요, 홈플러스에서.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따로 이제 적어 놓을게요. 한번 거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한입 꼬마 약과라고, 롯데 제품이거든요. 한입 꼬마 약과. 여기는 뭐 들었나? 밀가루, 밀, 뭐 이제 물엿, 식물성 유지, 설탕, 올리고당, 메가 엑기스, 정제소금, 뭐 산도 조절제, 계피분말 합성 향료 바닐라고. 아마 메가 엑기스는 아마 그건가요? 올리고당 비슷한 건가? 물엿이 들어간 거겠죠?
이게 칼로리가 200g에 957칼로리. 네, 거의 밥 3공기 칼로리네, 다 먹으면. 이거는 이제 GS 슈퍼에서 샀고요. 이제 가격은 980원 정도 줬어요. 더보기란에다 따로 다른 거좀 더, 네, 좀 적어드릴게요. 게다가 이거는 이제 세일에서 산 거, 원래는 1600원이거든요. 원래 1600원인데 980원이면 거의 620원 정도 싸게 산 건가요? 어쨌든 간에. 이렇게 넘게 들어가지고. 아, 씨, 오늘 제가 이제 이마트 갔다가 맛소금 사고 오는 길에 잠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들렸거든요. 이마트에 맛소금 사러 왔다가. 네, 저희 엄마가 맛소금이 다 떨어졌다 해서 이제 맛소금 좀 사러 갔다 왔어요. 그 가니까 이제 마침 이제 내일 말고 모레가 이제 발렌타인데이잖아요. 초콜릿 주나이기도 하고, 이제 어쨌든 간에, 그날도 맞긴 한데, 제가 우연히 다른 사람, 제가 유튜브에 다른 분 영상 보다가, 우연히 그날이 이제, 예전에 이제 독립, 그거, 운동 하신 분 중에 한 분, 안중근 의사인가요? 어쨌든 간에, 그분이 이제, 사형 선고 받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. 2월 20자리, 어쨌든. 그분들의 이제 뜻도 같이 기념하면서 이제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 내일은 이제 저도 초콜릿 좀 사러 가려고. 많이는 아니고, 예, 이제 조금씩만.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많이 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러 가려고요. 예. 제가 뭐 구독자가 많으면은 제가 이제 이벤트라도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.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, 지금. 그래서 이벤트는 못하겠죠. 이벤트 해가지고 제가 발렌타인 때 아무래도 초콜릿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제가 그럴 만한 돈이 없다 보니까. 그래서 좀 나눠드리기가 좀, 나눠드리진 못하겠네요. 그래도 다들 이제, 이제 하도 이제 하고 이제 어쨌든 발렌타인데이까지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. 저는 이제 이마트 갔다가 우연히 그 초콜릿하고 장난감 같이 들어있는 자이니 초콜릿을 봤거든요. 저는 그 초콜릿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초콜릿은 맛있는데 장난감은 별로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초콜릿도 맛이 별로고 장난감도 별로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은 초콜릿은 다 맛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장난감보다는 오히려 그냥 초콜릿을 먹으려고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. 어쨌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제가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샀는데 그거는 이미 제가 산 거는 이미 다제 유튜브에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이라 다시 좀 소개하기가 좀 그래서 이미 소개해드린 제품을 또 다시 소개해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소개 안 해드린 것만 이제 찍다 보니까 이거 두 개들만 이제 제가 건드네요. 뭐 아무튼 이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이제 내일 하루도 파이팅 하시면서 다들 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. 그럼 전 이만 여기까지. 빠이!